안녕하세요. 카플렉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1년식의 약 17만 킬로 주행한 쉐보레 스파크 벤 차량 가져왔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컨디션과 도장면 영상으로 짧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전면부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가장 인기가 많은 흰색상 차량입니다. 전조등을 보시게 되셨을 때 지금 조수석 쪽 전조등이 안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 전조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품을 주문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차량을 검차하실 때는 전조등 부분도 문제 없이 잘 작동되고 있을 거라는 점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운전석 전조등이나 방향 지시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면부 범퍼입니다. 전면 범퍼 같은 경우는 기스나 흠집, 뭐 찌그러짐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본네트 도장면입니다. 본네트 도장면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휠과 타이어입니다. 운전석 휠 같은 경우는 조금씩 생활 기스가 보이는 편이지만 뭐큰 흠집이나 기스는 없는 편 영상으로 같이 확인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트레드가 약 4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운전석 펜더입니다. 운전석 펜더 같은 경우도 큰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펜더 뒤로 이어져 있는 운전석 도어와 뒤 커터 패널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찌그러짐 없이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조수석 펜더입니다. 조수석 펜더 같은 경우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 없이 연식 대비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도어와 조수석 뒷도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뭐 문콕으로 인한 찌그러짐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차량의 후면부입니다. 후면부에서 가장 먼저 테일램프 등과 방향시등이 보이시게 되실 텐데, 보시다시피 테일램프 등, 방향시등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 점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등 같은 경우는 기스나 흠집, 백화현상, 습기가 차는 현상 전혀 없이 연식 대비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후면 범퍼입니다. 후면 범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스나 흠집, 스크래치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도장면입니다. 트렁크 도장면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찌그러짐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적재함입니다. 뭐 스파크 벤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무거운 짐보다는 간소한 짐들이 조금 더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함 같은 경우에 전차조분께서 뭐 험한 짐을 실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적재함은 나름 깔끔한 편이라는 점 영상을 확인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실내 컨디션입니다. 차량 시트 같은 경우는 직물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직물 시트 특성상 원래 얼룩이 한번 지면 잘 안 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본 차량 같은 경우는 직물 시트인데도 불구하고 연식 대비해서 나름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플라스틱 마감재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스크래치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쉐보레 스파크 벤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차량의 자세한 성능 기록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